안녕하세요. 언제나 한 발 느리게 세일 정보를 추천드리는 요대지입니다. 오늘은 피파 22가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요번 피파 시리즈가 그 전보다는 좀 늦게 출시를 했죠. 보통 9월달에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 10월달에 출시를 해서 세일을 엄청 빨리 한 느낌입니다. 출시가 늦게 돼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세일을 좀 빨리 한 건지. 출시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. 일단 PC 버전 오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오리진은 이제 로얄티 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있는데요. 스탠다드 에디션이랑 로얄티 에디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죠? 체크되어 있는 거 보니까. 이게 지금 20% 세일해서 52,800원 하고 있고요. 얼티메이트 에디션도 지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. 66,000원. 원래 이게 88,000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25%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. 얼티메이트도. 스탠다드 20%, 얼티메이트 25% 이렇게 세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플스 버전으로 볼 건데요. 플스도 같이 세일을 하고 있어요. 플스는 11월 3일까지 하고 있고요. 보시면 플스는 근데 좀 특이하게 스탠다드 버전은 세일 안 하고 있고요. 얼티밋 에디션만 25% 할인해서 87,000원 하고 있습니다. 원래 PC보다 플스가 가격이 좀 더 비싸가지고 세일해도 8만원대긴 하네요. 11월 3일까지 그렇게 길게 세일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엔 또 뭐 불프 때도 또 세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세일하면 이제 또 자주 세일하니까 이제부터는 정상가에 사면은 좀 손해입니다. 지금부터는 세일 아마 피파는 1년짜리 게임이기 때문에 세일을 자주 할 겁니다. 그리고 들어온 김에 플레이스테이션 세일하는 것들도 좀 있던데 좀 보면은요, 저지아이스 사신의 유언이라든지 가폴도 45% 하고 있고요. 가폴은 좀 괜찮긴 한데 저는 좀 별로였어요.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33% 세일하고 있죠. 올해 나온 게임 중에 최고의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안 해보신 분들 추천. 페이지가 많은데 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. 뭐 블러드본 이런 것도 자주 하죠. 호라이즌, 레데리도 세일하고 있고 뭐 유명한 게임들은 전체적으로 뭐 좀 세일하고 있네요. 다 아실만한 게임들. 오늘은 피파 세일이 주 목적이었으니까 그걸 안내하고자 제가 간략하게 세일한지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디아블로 한다고 완전 정신 빠져가지고 늦게 올렸네요. 항상 보면 저는 한 발 느린 것 같아요.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들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